소개시켜드릴 것은 복램프입니다. 제 돈 주고 사기 아까우는 선생님은 해외로 영어로 다 되어 있어. 가격은 남들보다 10,000원 더 비싸게 샀는데요. 이거는 혼합 색깔이라 다른 분들은 색깔 전구색이 주황색, 주백색, 근데 백광색 중에 둘 중 하나인데 이거는 두 개 다 가능해서 10,000원 정도 더 비싸게 구매했어요. 해외 배송을 시켜도 되긴 하는데 국내 배송으로 해가지고 좀 빨리 왔어요. 그래도 어느 회사 건지 기억이 안 나요. 블라스라고 썼던 것 아닌가? 제대로 확인해서 리뷰를 해야 되는데 잘 안 열리네요. 잠시 돌고 올게요. 제품인가 본데요.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. 그리고 사용 설명서. 열매는 켜지고 조절 가능. 주황색, 전구색, 주빅색 세 가지. USB 연결 끝. 그냥 다 중국어, 오렌지, 다들 영어. 설명서 색깔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. 저는 브라운으로 시킨 거였거든요. 좀 제일 진한 걸로 시켰을 거예요. 제 기억으로 아마 지금 보니까 얘도 괜찮아, 얘도 괜찮대. 이걸로 시켰어. 이걸로 시켰던 거였나? 아니야, 이것도 있고. 이렇게 안에 꺼내볼게요. 궁금해서 이렇게 막 주름이 져 있어요. 신기하지? 보면은 연결 코드 연결하는 게 있던데 여기인가 봐요. 단자가 좀 작네요. USB 어디 사이즈인지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. 연결만 이걸로 연결해볼게요. 근데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아요. 신기해요. 일단 케이지가 이거 인증이긴 한데 뜯을게요. 보기 중에서 인증 마크는 건 맞아. 근데 왠지 보기가 좀 미간이 좋진 않아요. 인테리어도 좀 되게 예쁠 것 같아요. 펼치면 훨씬 더 예쁠게요. 너무 예쁜데? 보니까 사진 드릴이라 했거든. 꺼볼까요? 근데 이거 어떻게 조절 바꾸지? 이거 받으면 다시고 다시 받자. 여기는 색깔이 바뀌어. 우와 신기하다. 다시 한번 이렇게 해도 조명으로 쓸 수 있어요. 각도 조절해서. 그리고 다시 받았다가 펼치면 색깔 세 가지가 있으니까 너무 궁금하지 않게. 세 가지라는 게 두 가지인가 본데. 신기해. 와, 약간 얘가 살짝 하얀색이 아닌가 본데? 조금 더 따뜻한 색깔. 맞네. 색깔 세 가지 맞아요. 조금씩 달라. 얘가 제일 진한 주황색. 실제로 보면 더 어둡네요. 이렇게 펼쳐가지고 사용하는 건데, 색처럼 되게 가볍고, 바람 불면 이런 식으로 날리거든요? 되게 예쁜데, 저희 집 조명으로 쓸 거예요. 너무 예쁘다. 만족스러워요. 오늘 그러면 복램프는 리뷰 안녕. 복램프 말고 이제는 이 보트에도 같이 리뷰해볼게요. 어프워프 디스펜서. 어프워프 너무 사랑해가지고 안 샀어도 진짜 뜬금없지. 주머니도 같이 줘요. 세척 가능한. 이거 선생님 지금 깎아도 되고 그리고 물건으로도 쓸 수 있고 디스펜서도 쓸 수 있거든요. 어프워프도 되는. 근데 물건을 쓰기에는 입구가 너무 좁아. 지금 얼음도 안 들어갈 것 같아. 사이즈가 안 맞아. 너무 예쁘다. 영롱해. 양식으로 딱 해놔도 너무 예뻐요. 진심. 디스펜서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쓰러질라 그래. 크기가 커가지고 생각보다 여기다 해놔야겠다. 조심해. 근데 처음에 들어도 쓸 수 있잖아. 이렇게 받치면 그냥 엄청 부드러워. 와, 여러분.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 있답니다. 근데 저는 마실용도로 쓸 거라 디스펜서는 안 쓸 것 같아요. 디스펜서 안녕. 여기다 넣어놔야겠다. 귀여운지. 너무 영롱하지 않나요, 진짜? 너무 예쁘다. 저거, 길이 가게 누스커스, 옷옷 다섯 피, 무에서 김치, 페이스워스. 다음에 뜯어봐야지. 치마, 그것도 사왔어요. 유리는 깨지니까 플라스틱 거울을 다 해서 사왔어요. 넣어주고, 물 받아줘야 끝. 아니면 오프오프
보트 디스펜서에다가 우스코스 심을까? 식물을 심기는 아까운 것들이라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심어볼까요? 기대가 됩니다. 벌써 너무 예뻐. 손으로 물개 먹어보라고 상하지 말라고 막아놨네. 그리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? 담아두면 세상에 이렇게 예쁠 수가. 컵이 좀 작은데 내 생각보다 컵이 작았다고 한다. 고갱 들어갈까요 그러면? 이제 고정이 될 것 같아. 이거가 좁아가지고 될 것 같거든요. 한번 해볼까요? 꼬리가 다치지 않게 놓아야 되는데 안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. 일단 손부터 풀어도 좀 모자라는데 일단 했어요. 되게 예쁘죠? 이 여러분들 감성을 좀 책임질 수 있는 10만 원 이내로. 그쵸? 모델도, 식물, 그 다음 인테리어도 보면다 여기까지 어프업. 보틀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? 디스펜서까지. 진짜 최고네. 너무 예쁘다. 추운데 너무 길어서 다른 분들 자르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시고 저도 그냥 긴 물병 넣었어도 돼. 사실 새로 구매해서 이렇게 이만큼은 긴 물병 사도 되는데 안정적이 잡힐 수 있겠지만 너무 긴 것 같기도 해서 저도 그냥 좀 자를게요. 그게 나을 것 같아. 엄청 비싼 편은 아니니까. 수경식물도 눈에 보면 예쁜 게 좋긴 하지만 키우는 것도 사실 또 쉽게 키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. 저는 좀 자를게요. 그래서 미안하다 식물아. 아프지 마라. 꽃이나 잘랐어. 꽤 많이 잘랐어요. 예쁘죠 그래도. 딱 맞게 자라니까 훨씬 예쁜 것 같아. 조명도 예쁘고 약간 노란 기가 있어 보이는데 빛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이만큼 잘라냈으니 미안한데 뭔가 마음이 아픈데요. 다리를 잘라낸 기분? 그래도 예쁘게 됐어. 키링 좀 더 달아줄까요? 다이소에서 구매한 거 키링 달아줬고요. 그리고 다이소에서 구매한 크래프트 다이어리 종이 같은 이렇게 넘겨보면 이런 식으로 종이로 되어 있고요. 키링도 달아줬어요. 하나에 200원짜리. 너무 귀여워요. 분위기 장난 아니야? 아까 하니까 촌스러워서 안 했어요. 그리고 페퍼민트 차도 같이 먹으면 좋아요. 딱 고급지게. 일단 오늘 이렇게 해서 10만 원 쪽으로 높은 분위기 되는 제품들 리뷰를 해봤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. 안녕. 이거는 무거워요. 왜냐면 정리하라 아크릴. 너무 좋아요. 가방도 보관할 수 있고 피규어도 보관할 수 있는데 보시면 상자로 쌓인 게 많아가지고 상자 버리고 왔고 보관하는 보관하는 상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볼수있거든요. 하나하나씩 조립해볼게요. 붙여보면 되죠? 붙여보고 조립 중인데요. 설명서 안 보면 어려워요.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조립하러 갑시다. 두 개 남았습니다. 그리고 금방 한 것 같아도 밑에 이거 키우는 게 엄청 힘들더라고요. 하시려면 여러분들 이거 분해한 상태로 조립하세요. 앞부분 여기 이 부분을. 왜냐면 키워놓고 하니까 고정이 돼서 너무 안 돼가지고 엄청 헤맸는데요. 저처럼 2, 30번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쉽게 쉽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 저 위에 있는 아이들 스티픈 버리고 여기다 옮겨놓고 저기 제 콜라박스 버리고 여기다 옮겨놓고 해야겠습니다. 나머지 두 개로 또 계속 만들어 볼까요? 조립할 땐 이렇게 약간 위태로움이 있어요. 정상이고요. 그리고 뒷판은 막혀있고 앞판은 뚫린 부분에 손잡이 달린 부분이 문이에요. 보시면 이게 앞부분 문이고 얘랑 합체화시키는 거고 막힌 게 뒤입니다. 두 개 완성. 하나만 쉽게. 근데 이게 힘들게 하니까 다음 조리는 더 빠르겠어요. 나머지 하나가 있는데 일단 저 인형부터 정리하고 나머지 한 개를 또 만드는 게 낫겠죠? 인형 다 들어갈까요? 도전? 넣긴 했는데 들어가긴 들어갑니다. 위에 처박아놓은 거 봐. 부셔박아서 넣었구나. 깔끔하게 완벽 밑에. 근데 스트리폼이 좀 많은 거 없죠? 은근 많이 들어가는구나. 상당히 커졌지. 사실 다 한 손에 들어가더니 다 들어가지도 않네. 스트리폼이 엄청 잔잔을 많이 했나봐요.
같은 정리석. 뒤에도 아이들이 껴있어. 불쌍하게 뒤에는 보이지도 않네. 또 정리 목적이니까 일단 좋긴 해요. 뒤집어 놓은 상태로다가 하면 되겠다. 반대로 해가지고 얘가 뒤로 돌아보게 만들어서 여기 뒤 돌아보게 만들어 나가도 되겠네. 아, 나 인형이 엄청 많이 있는데 과연 여기다 담을 수 있을까? 어? 인형이 아니네? 인형이 아니었어. 그러면 인형은 여기 있는 애들 담으면 되겠다. 훨씬 깔끔하긴 하네요. 그쵸. 뒤에도 장식돼 있어.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. 됐어? 그러면 끝. 정리 끝. 진짜 힘들었다. 마지막 하나까지 다 완성했고, 뭐는 인형 말고 그냥 잡동반을 보관해줄게. 완성. 진짜 힘들었다. 거의 밤새 보냈어. 좀 그나마 좀 깔끔해졌어요. 요리가 공간을 많이, 아니 플라스틱이 아크릴?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훨씬 깨끗해졌다. 깔끔해서 좋네요. 아이고 힘들어. 나 이제 뽑아야지. 10만원 이하라 말씀드렸는데 정리하면 3개니까 10만원 넘어갈 거고요. 정리하면 하나만 사시면 10만원 좀 안 넘어가실 겁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안녕. 리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